이 정도면은 정말로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트리머 전전기로 사용할 일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쯤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라인더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전기 트리머 벤치먼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사용 후기도 정말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서 너무 다 편리하고 좋았었는데 기장이 좀 짧음이 아쉽다라는 표현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7만원대라는 말도 안 될 만큼의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날장이 무려 60cm의 충전 무선 트리머 전전기를 한번 소개해봐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 국내 리벤토 브랜드 제품이고요. OEM 방식이라서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본사와 AS 센터는 모두 국내에 있습니다. 모델은 RD-TRM 날 전장이 60cm인 제품이고요. 무게는 4kg, 특수 열 처리가 된 고강도 날로 양쪽에서 절단을 해주는 양날형 방식이고요. 우선 구성품은 이렇게 충전 트리머 본체 하나, 날을 보호할 수 있는 날 보호 커버,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막기다 배터리,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바로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는 타입이고요.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지 않은 베어툴, 몸체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지금 손잡이가 좌로 우로 90도씩 회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위에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45도, 오른쪽으로 90도까지 이렇게 측면 작업을 할 때 용이하도록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45도, 90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막기다 배터리나 막기다 호환 배터리는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게 될 시 보쉬, 미러키, 디월트 요 세 가지 제품의 배터리도 장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에 그라인더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트리머 전전기 어텐치먼트가 4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터리를 꽂아서 직접 작동을 시키는 기계가 몸체가 7만원대로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정말 가격이 너무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요 제품을 가지고 여러가지 나무 잎사귀 그리고 연산홍, 측백나무 이렇게 절단을 하면서 절단될 때 절단되는 속도라든가 절단되는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배터리를 장착하시고 이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 위쪽에 상부, 좌측, 우측 이 세 군데 어디를 당기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 움직임 자체가 양날형이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밑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양방향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지금 요게 지금 연산홍인데요. 연산홍도 제가 직접 한번 잘라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각도를 조절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찰칵거리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에 설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손잡이가 이렇게 돼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손잡이가.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각도를 좌우 90도로 변환해가면서 손잡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말 편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왼쪽으로 돌려서 지금 손잡이를 또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을 때는 우측에서 올릴 때 또 똑같은 포지션이 나옵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손잡이의 각도를 좌우로 90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느낌이고요. 또 바로 이어서 다른 모재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것도 제가 일부러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린 상태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제가 지금 취해야 되는 제스처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바꿨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트리거를 당기는 부위가 위쪽이 아닌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당겨도 작동이 되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릴 때는 다시 손잡이를 왼쪽으로 제가 90도 지금 틀었고요. 다시 이럴 경우에 트리거를 당기는 위치가 왼쪽 편에 트리거를 당기면 똑같이 되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숱이 많으니까 잘리는 맛도 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잘라봤고 마지막으로 조금 굵은 가지도 포함된 모재도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한번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굵습니다. 전부 다 굵은 가지들이 쫙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제가 지금 트리머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충전한 리벤토 18V 4.0A 배터리 그대로고요. 아직까지 작동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와. 자, 오른쪽으로 지금 핸들을 90도 돌렸습니다. 이게 편한 것 같아서 갑니다. 와. 지금 제가 잘랐는 게 보시면 전부 다 이런 가지거든요.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이런 환경에서 매일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엔진 트리머를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홍, 측백나무, 그리고 굵은 가지까지 제가 작업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정말로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편했던 부분은 이거를 쓸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작업을 했을 때랑 원래 그대로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 각도를 줄 수 있음이 정말 편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측면에서 작업할 때는. 그래서 이 각도를 좌우 90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제가 금액이 베어툴 기준 7만원대면 지금 뭐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할 것 없이 모든 메이저급 브랜드에서 이런 충전 트리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제대로 나올까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계속해서 제품들의 이 스펙이나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음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지금이고요. 그래서 마키다 배터리나 마키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디월트 보쉬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은 요즘 배터리 변환 어댑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만원 후반대 정도면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내가 가진 전동공구 배터리를 사용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하나로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마키다 18V의 5.0A 배터리 기준 연속으로 쉬지 않고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지금 리벤토 18V의 4.0A 배터리를 장착하고 사용하니까 연속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해봤을 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지금 트리거를 당기는 방식 자체가 손잡이 부분을 누르고 위, 좌, 우 어디든 눌러도 되는 방식이었는데 따로 고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때 누르고 있어야지 되는 방식인데 계속해서 연속 작업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사용하다가 걸려서 떨어뜨렸을 때 손에서 떼지는 순간에 멈춘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안전에서는 이게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괜찮은 충전 트리머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리벤토 배터리랑 충전기가 합쳐서 한 5만원 정도 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전동공구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몸체만 사면 되지만 배터리가 없어서 정품 배터리를 알아봤을 때 굉장히 비싼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벤토 배터리랑 충전기랑 이 지금 트리머까지 사더라도 한 11만원, 12만원 선에서 풀세트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 측백나무든 연산홍이든 저런 굵은 가지든 트리머 전전기로 사용할 일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리벤토 트리머 전전기 하나, 리벤토 배터리 하나, 그리고 충전기 하나 이렇게 세트로 다섯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일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 트리머 전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이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이 지금 전전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은 저희가 가지나 이런 것들을 자르고 청소를 해서 날과 날 사이에 끼인 게 없습니다. 근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왕복 운동하는 날과 날 사이에 풀 잎이나 나뭇가지가 끼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날 쪽으로 손이 가야 된다면 항상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 쪽으로 손이 가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혹시나 배터리가 끼워진 상태에서 날 쪽으로 손이 가서 작동이 되어버리면 또 손을 다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